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 여러분. 3학년 이제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대비 영상을 하나 찍게 됐고요. 주제는 뭐냐면 이제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인데, 2차 함수의 평행이동. 앞에도 저번에 폭이 같은 2차 함수의 평행이동. 폭이 같다는 건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겠죠. 폭이 같은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인데, 이제 X축 평행이동을 이제 오늘 가르치겠습니다. 폭이 같은 2차 함수의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인데, 폭이 같은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서 이제 넓이의 이동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넓이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폭이 같은 2차 함수를 X축으로 평행이동시켰는데, 그랬을 때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건데, 그랬을 때 넓이의 이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적으셔서 유학정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이 같은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인데 X축 평행이동이다. 그리고 이제 넓이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축 평행이동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X축 평행이동이 이제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요. 이제 문제에 대한 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재미없는데 맨날 똑같은 농담에도 웃어주시는 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무섭게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는데,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가 이렇게 울컥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게 진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2차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이를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킬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는 폭이 똑같은 2차 함수입니다. 근데 그림을 제가 폭이 똑같이 그린 것 같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 폭이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버려지게 그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X축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Y좌표로 잡아줄 건데,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 거 잡았을 때 여기 역시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X좌표는 제가 편의상 마이너스 1, 이렇게 3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 Y는 A에 대한 함수 A, 함수 A, 함수 B라고 하면 A와 B에 대한 식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정하고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Y는 뭐 A, X의 제곱도 하기 BX 플러스 C에서 이 A를 여러 개로 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문제를 일단 도전할 거고, 평범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서 최고차의 개수를 편의상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폭이 똑같으면 y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겠죠. y가 최고차의 개수가 2면 y도 2일 거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도 중학교 과정에서 푸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y를 제가, y는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폭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는 이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한컵 마이너스 2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Y를 이제 줄 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그릴까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일 거고요. Y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00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이거를 주지 않아도 Y는 잠깐 이겼다. 없다고 가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야이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꼭점의 좌표를 구해 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 선생님이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냐면, 출제자께서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하실 수 있냐면,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했을 때 교점을 잡아주고 이 교점에서 상수함수를 그려줍니다. 얘를 Y는 K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K가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K를 모르면 안 되지만 K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여기를 색출해 줄 겁니다. 이 2차 함수의 이 상수함수와 이 2차 함수가 만나서 이 상수함수와 이 2차 함수가 이제 이름을 도형, 이 직선과 이 곡선의 이름 도형을 색출해 줄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꼭지점을 잡을 거고, 여기 꼭지점을 잡을 거고, 그랬을 때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역시도 색칠합니다. 요 부분. 그랬을 때 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합쳐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방금 전에 2차 함수의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평행이동은 X축 평행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의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제목을 넓이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고 두 가지 축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축의 방정식, X는 3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그려줍니다. 꼭지점에 X좌표를 주는 게 그린다 이거죠. 그러면 요 파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색칠한 부분을 잠깐 지우면 요 부분이 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넓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2차 함수니까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y 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거고, 어떤 함수가 있을 때 y는 k, 똑같은 2차 함수인데 y는 k 있을 때 이 y 값이 이 k 값이 같으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전부 다 이 디스턴스,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 디스턴스가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포멀선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랬을 때 넓이의 이동을 하실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넓이의 이동을 하면 방금 전에 이제 구하라는 넓이가 어떤 넓이로 되냐면, 또 지워버렸네요.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꼭지점의 x좌표끼리 빼주면 얘는 4가 됩니다. 아, 꼭지점의 x좌표끼리 빼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높이, 이 h를 구하는 건데요. h는 이 점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y좌표만 안다면, 이 점의 y좌표만 안다면 이 y좌표에서 이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h가 나옵니다. 물음표에서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y좌표가 나옵니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버리면 높이 h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음표에서. 물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제가 야이하고 야이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고 폭이 똑같은 것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야이하고 야이는 길이가 같죠. 그러면 야이 길이가 4라는 것은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를 더해서 가보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야이와 야이의 중점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서 2분의 2에서 1이라는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물음표의 좌표인데요. 이 물음표의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를 대입하나 여기를 대입하나 어디를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에서 여기 대입할까요? 1을 대입하면요. 여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 아니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1을 대입해버리면요, 1을 대입하는 순간 4가 되겠네요. 4 빼기 2가 되겠네요. 여기 1,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집어넣어서 확인해볼까요?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2에서 예, 맞네. 1, 2가 맞네요. 그러면 여기 2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h가 4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이 되겠죠. 넓이는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제자님들이 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유학장님께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